개그맨이죠. 박명수. 이 박명수 유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역설 유머예요. 역설 유머. 이런 겁니다. 늦었다고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거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뭘까요? 사람을 엿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고생 끝에 골병 온다. 티끌 모아 티끌.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지요. 역설은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관점, 주장, 이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얻을 수 없었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계에도 보면 역설적인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화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개미, 저건 부지런해.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미 중에 반드시 20%에서 30%의 개미는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고 논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원래 게으른 그런 애들인가? 그래서 이 20%, 30%의 게으른 아이들을 무리해서 떼버리면 그러면 다 부지런히 100%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남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 또 20%에서 30%가 그때부터 빈둥거리기 시작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답니다. 신기해서 연구진이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비밀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던 개미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빈둥거리고 게으름 피우던 개미들이 바통 터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지친 개미들은 빈둥거리면서 이제 쉬며 에너지를 비축해요. 그러다 또 바톤 터치를 하고 결론은 뭡니까? 다 같이 지치지 않아서 오히려 개미 집단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많은 부분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역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하지요. 엄밀히 말하면 절받은 것이 꿈의 실현이 아니라 요셉을 7년 대기근해서 온 세상을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할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형들이 절한 것으로 이것이 실현됨이 이제 확증이 된 것이죠. 요셉은 동생을 인신매매한 형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의 생각대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질 때 있었던 야곱과 아들들의 말다툼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러나 아들들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죠.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도 풀어주고 양식도 준다 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서 괜히 이거 스파이로 몰렸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그 금쪽 같은 요셉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누구냐? 라헬이 마지막으로 죽으며 낳은 막내 아들 막둥이에요. 이걸 또 알지 못하는 곳에 보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42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때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베냐민이 가야만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영원히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설득합니다. 그렇게 기근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애굽에서는 나지 않는 가나안의 특산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온 세상 기근인데 이게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나열한 것들은 가나안, 즉 태양빛이 엄청 뜨겁고 비가 나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농산물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네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100세 넘은 야곱에게 이 막둥이 베냐민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온 집안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끝까지 이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자 결국 베냐민을 손에서 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앙세계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할 때 그는 이후에 벌어질 자신의 인생과 자기 가문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들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야곱의 가문 전체가 가뭄을 피해 안전한 애굽에 이주하고 나아가 430년 후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걸 베냐민 붙잡고 있느라고 야곱은 본의 아니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을 놓아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요셉과 형들 그리고 베냐민 모두의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4절 말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알량한 그 하나 남은 자존심이에요. 명예요. 외모가 그 사람의 베냐민 될 수도 있습니다. 학벌, 비밀스러운 습관적으로 뿌리내린 놓지 못하는 죄악,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겠죠. 성공욕구, 교만, 자아. 여러분, 문제는 그런 나의 베냐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기근에 몰리고 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기근은 너 이제 그만 그 너의 베냐민을 놓지 않을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의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떠나보내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걱정, 근심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변화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나? 탕자에게는 그의 하나 남은 자존심, 자, 이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에 몰려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고향에 돌아갔지요.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 명함 내밀 수 없어.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입에 풀칠만 하게 해달라 하자. 그러나 아버지는 돌탕,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죠.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콸콸콸 붓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를 일컬어 저거 죄인이다, 이건 창녀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값비싼 향유의 그 그윽한 향기는 남자를 유혹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한 방울에 한 남자,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인격과 존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놓지 못했던 그녀의 베냐민, 그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에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 시몬, 그는 여전히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주는 예수님조차 그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합니다. 시몬의 베냐민은 그 지긋지긋한 자기의 의였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려 놓고서도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놓으면 얻는 것입니다. 버리면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오신 한성엽 사모님,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때 결단합니다. 과학적 지식,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납니다. 암덩어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껏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베냐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아버지가 하도 답답했습니다. 아들 20살 먹었는데 이게 남자다운 기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결국 고승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수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약속한 6개월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고승이 그렇게도 장담했으니 이 아들이 이제는 용감해지고 기계가 당당해져서 그 링에서 상대방과 맞서 싸워 쓰러뜨리지 않을까, 그 아들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웬걸요, 경기 내내 아들은 맞고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다 끝난 후에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고승에게 말하자 고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난 승패만 보았습니다. 맞고 쓰러져도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는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거야말로 사나이다운 기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승과 아버지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볼 것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 앞에 섭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게 합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간 형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요셉이 형들을 집에 들인 것은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을 풀어주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집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오해하고 억측합니다. 이게 수준 차이 너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위기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런 거죠. 그때는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악을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때는 나의 신앙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의 성장,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나 망했다, 끝장났다, 절망이다, 하나님도 날 버렸다, 관심 없다.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자기들 생각으로 꽉 차서 지레 겁먹은 요셉의 형들 잔치를 오해합니다. 우리도 온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때가 많은 겁니다. 피어 폴 토마스는 태어나면서부터 66세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못 보고 자기 자신조차 못 보고 아름다운 주변을 못 보았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뼈 전체가 함몰되는 큰 사고를 겪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긴급한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수개월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머리 부분에 추가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머리를 수술할 때 당신의 눈도 수술해 드릴까요? 함께. 무슨 말이냐 물었을 때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눈 수술을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나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친 거 이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다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을 집으로 데려간 애굽의 총리를 두려워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형제 시므온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면이 되고
자기들이 잔치에 초대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니까 안도를 해요. 드디어 애굽 총리가 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됐고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누굽니까? 당시 초강대국인 대제국 애굽의 총리입니다. 얼마든지 파발꾼을 보내서 자기를 살아있다는 거 소식 알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소식도 입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요셉은 과거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가족 모두에게 배척당한 쓰라림이 있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상처의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 준비 안 된 형들과 아버지 야곱 가정이 쑥대밭되는 겁니다. 형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지어 아버지 속인 것이 명명백백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내가 돕고 가자. 과거는 깨끗하게 잊고 하나님이 자기를 놓아두시고 번성케 하신 애굽에 초점 맞추고 애굽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뭘 하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나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놓아두신 여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요셉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닮은 가장 근사한 근사치에 이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혈육을 찾고자 하는, 혈육을 만나고자 하는 이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말씀대로 이런 거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아니, 그건 어리석다 말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잘 사는 비결이라 말을 합니다. 역사가 깊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22살 연하의 딸 같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조강지처에게 우리 30년 잘 살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딴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싶어. 당신도 밖에 나가서 한번 남자들 만나봐. 이런 사람까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순리며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비롯하여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 선배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어리석어 보였고 미련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언스트 앤 영 최고의 건설 기업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그런 상입니다.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회사를 세상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가 번창을 하고 잘 됐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이건 Psalm, 즉 자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책,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어느 한 전투에서 느낌이 참 그래요. 여기서 죽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있던 모든 학도병들이 다 죽어 자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곳에 전쟁 전투가 끝나고 정신 차려보니 주변 다 죽어 있고 자기 혼자 살아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한 이후에 한센병 환자촌에 들어가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키우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촌에서. 다 미쳤다고 하지만 작정한 7년이 지날 때쯤 한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목양해 주세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7년을 더 있자고 합니다. 사실 이 사모님은 한센병 환자촌 들어가는 거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하지만 남편 목사님 따라 울며 울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목회는 없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흘러 여길 탈출할까. 그러니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깨닫습니다. 아,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것이 이거 십자가의 일이요 영광의 길이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잃어버린 7년 회복해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7년을 더 있자 한 겁니다. 외로운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에게 부어졌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다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인생 한번 걸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분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인생, 그분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역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있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고난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신앙 고백적인 태도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딱딱해진 내 마음 아닙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나의 베냐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앙의 역설 체험케 하여 달라고 누군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성장 이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라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이 시대의 요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